1차 방정식, 2차 방정식까지는 괜찮았는데 3차 방정식 넘어가니까 그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예, 그, 저, 수학자들도 다 어려워요. 3차 방정식 넘어가면. 방정식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잖아요. 저 이런 방정식들이 있는데, 방정식 하면은, 어떻게 해야지 될것 같아요? 해를 구해야죠. 좀 풀어야지 될것 같잖아요. 풀어야지 될것 같죠.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이제 많이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푸는 건가. 그래서 사실 그, 뭐, 여러 인물이 기여를 했지만, 그, 디오판투스라는 인물이 잠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산수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아리트메티카라고 하는 책. 그게 후대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추상적인 대수학, 이런 것이 기술된 초기 버전 중에 하나거든요. 그 책이. 유럽에서 대수학이 퍼지는 데 있어서는 꽤 중요한 책이었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수학자, 피에르 드 페르마라는 수학자가 그 책을 보면서 공부하다가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알려진 그 명제, 그거를 자기는 증명할 수 있다라는 종류의 주장과 함께, 그러니까 자기가 읽고 있던 디오판투스 책에다가 적었다고 그러죠.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여기 서울에 계신 교수님들이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시청자들을 위해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건 이제 앤드류 와이스라는 이제 영국의 수학자가 증명을 온전히 하기까지 그래도 대충 350년은 걸린 문제였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g의 제곱이다. 뭐 이런 거를 만족하는 정수해가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은 사실은 우리는 그런 정수해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러면 이제 페르마가 했던 일이 이거를 이제 n을 2승이 아니라 뭐 3승, 4승 가령 뭐 x 3승 더하기 y 3승은 뭐 g의 3승을 만족하는 정수의 x, y, g가 있을까? 라는 물음을 이제 해요. 그러니까 일반화를 시킨 거죠. 2차에서는 됐으니까 3차에서는 될까? 그리고 사실은 페르마가 나는 증명한 법을 알지만 뭐 여백이 적어서 증명을 적지 않았다라고 했다고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4차일 때에 대한 증명은 어느 정도 기록이 남겨놔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해보고 나서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안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 같은데 페르마가 그 당시에 진짜 이 증명을 알고 있었을까 정말 몰랐을까는 지금도 이제 의견이 분분한 이제 그런 문제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푼 수학자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앤드류 그분은 와이스. 처음서부터 오류 없이 그러면 이걸 증명해 내신 건가요? 아, 아니요. 앤드류 와이스가 이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을 처음에 했다라고 믿었고 실제로 이제 강연 같은 데서 발표도 하고 논문을 제출했는데 이제 퇴고를 하고 주위 동료 수학자들이 이제 체크를 하고 이제 확인을 하다가 오류가 발견이 됩니다. 네, 인간이 그래서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나마 정말 다행인 거는 이 빈틈을 결국 메꿔요. 본인이 스스로. 그러니까 본인도 당연히 포함해서 이제 주변 동료 수학자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메꾸게 됩니다. 본인의 제자였던 네. 리차드 테일러라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도와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두 사람의 공동업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얘기하죠. 사실 20세기 들고 이제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풀릴 수 있었던 가장 밑바탕에는 별로 연관이 없어 보였던 타운곡선이 그 이제 마지막을 이제 대미를 장식하게 돼서 실제로도 정말 중요한 이론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풀렸지만 이제 타운곡선 자체가 이제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대상이 돼서 연구가 지금도 활발하게 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